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간. 지금 해외에서요,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인증샷이 뜨고 있고요. 아,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 보니 답답해 죽겠다면서 일반 국민들께서 그동안의 문재인의 맛, 그리고 앞으로 있을 조국 맛 등등등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해서 또 SNS에 퍼뜨리기도 하고, 정말 이런 답답함들, 그리고 이제 지각이 좀 깨어있는 국민들은 지금 현재 22대 국회 빤하게 보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또 들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맛 2탄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사회임금연대제에 대해서 공약 반대한다, 철회해달라, 아니면 내가 탈당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찬양론을 펼쳐내고 있는 조국에 대해서 강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주의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요거는 좀 그렇지 않냐, 마치 간접적으로 자본주의 탈을 쓰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다, 조국을 좋아하고 지지를 하지만 이건 어느 시대에 갇혀 있는 거냐, 그냥 선거 지려고 작정했냐, 사회연대 임금제 폐망의 길, 이거는 심각한 거다, 제발 철회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자들조차도 용납 못한다, 이 사회연대 임금제를 고집하면 지지율 많이 날아갈 거다, 도대체 이런 공약은 어느 머리에서 나오냐 등등등 말이 많습니다. 참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공산주의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미성숙한 유아적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 인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을 보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잘 안 가니까 중소기업 임금과 같이 대기업 임금을 조정하겠다. 임금을 낮추면 사회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뭔가의 세제 혜택 등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정말 말도 못하는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대한민국 자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배하는 거고, 나라 국가를 줄도산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 놓지 않죠. 자산이 50억입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조국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은요, 사회 환원하겠다. 사실 그 웅동학원에 대해서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법적인 다툼을 하면서 셀프 소송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이 나왔죠. 문제가 되자 사회 환원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14년째 조국 모친은 지금 이사장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하겠다고 말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뭐 교육청에 환원에 대한 문의를 했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준혁이나 양문석이나 그때 이제 상황을 덮고자 하는 그런 위기 탈출용으로 사회 환원을 얘기했다. 지가 가진 재산, 지가 가진 부에 대해서는 꽉 쥐고 있으면서 다 같이 못 살아. 아니, 다 같이가 아니라 니들은 못 살아. 이 말인 거죠. 내 자식들은 1% 엘리트로 키우겠어. 네 새끼들은 길바닥에서 시위나 하고 살아. 이 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조국의 사회주의자, 이런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총선 공약, 사회연대, 임금제, 연대부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임금을 스스로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가 그 억제만큼 세제에 대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과 같은 임금 격차가 없도록 만든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바들이 조국 씹어야 되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을 5년 내내, 임기 내내 외쳤던 문재인, 소득을 주도하기 위해서 돈 퍼줬잖아요. 돈을 쥐고 있어야지 풀어서 경제가 돈다, 이런 이상한 발상을 했는데
여기에 반하는 거니까 문파들은 조국에게 물어뜯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환호하고 있다는 게 미치고 폴짝들 노릇이죠. 이것은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완벽히 어긋나는 발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무의 특성상 경쟁의 강도, 인적 구성 등 다르죠.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경쟁, 경쟁해서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 트레이닝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임금제를 동일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게 자유시장 경쟁 체제죠. 공정하게 기회는 주어지고 너의 노력과 너의 결실과 너의 능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그게 경쟁인데 이건 거꾸로 다 같이 못 살자, 그냥 하향 평준화로 그지그지 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그 대전 유성에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이 펼쳐내고 있는 세금 징세권 이런 거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의 발상이다. 덜 받는 사람한테 잘 벌게 해줘야 되는데 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다. 이런 거니까 누가 노력을 하겠냐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업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시간 낭비에 나의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니까 딱 그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업해서 내 그만큼의 업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만큼의 발전을 하는 건데 이런 업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평준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만 하면 돈 알아서 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면 경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땀을 흘리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죠. 이게 보수들이 느끼는 땀의 가치라는 거죠.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덕목인데 이게 무너지면 시장 경제 발전 절대 안 하죠. 남들 일하는 것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열심히 해봤자 붕신 취급받기 때문에 아무튼 조국이 말하는 거는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봉신. 그냥 니네들은 딱 요만큼만 살아. 예전에 카타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 그 사회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 그럼 그걸 나중에는 뭐 그만큼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다든지 하는 또 부패가 생기는 거죠. 사회연대 임금제는요, 스웨덴이 1956년도에 도입했던 건데 실패한 겁니다. 56년도에 실패한 거를 2024년에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건 70년, 80년. 아이고 조국아 정말 이런 조국에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답도 없다. 안 그래도 뭐 사회주의 뭐뭐뭐 얘기하면서 지금 조국에게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뭐 운동권 세력, 철진한 운동권 세력들. 그런데 그 노동계조차도 조국이 말하는 이 골 때리는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의 의문성을 가지는 거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맨날 임금 가지고 더 달라고 머리띠 두르고 맨날 머리 깎고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조국이 뭔가 돌덩이를 하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민주노총 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5일에 내놓은 논평은요. 대기업 노동자 임금 동결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온 조국아. 임금 인상 억제로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조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야 이건 뭐야.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더 준다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과로로 생략된 게 도대체 누구 대가리냐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조국의 공약은 허무맹랑한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제 국제 경쟁력 자체를 갉아먹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막 100%라고 말하면 너무 확장적이니까 90% 이상을 수출로 가는 거죠. 기술 수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의 자원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지금 세계는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공계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이공계로 보는 거죠. 과학자 또는 연구개발, 반도체 등의 국가 전략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영입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얼마나 더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느냐. 대한민국이 거기서 앞서 있다라고 봐도 되죠. 삼성이라는 대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의 이런 발상으로 대한민국 없애자는 거죠. 없애자는 거죠. 요즘에 각광받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뤄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냐? 이런 거죠. 중국은요, 이제 경쟁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돈으로 이런 기술을 빼오든 스파이를 심어서 사오든 이런 식이죠. 국가에 이제 그렇게 미리 만들어져 키워져 있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게 중국 키우는 것보다. 그런데 중국이야 국가에서 차원에서 독재 국가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가겠다는 거는 이거는 하향평준화 보다는 국내의 우수 기술 인재를 그냥 다 뺏긴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엑소더스. 대탈출하겠죠. 미국으로도 가고, 인정받는 쪽으로도 가고. 아, 조국은 정말 예전에 2012년에 조국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는 용인데 니들은 용될 필요 없어. 용 되려고도 하지도 마. 니네들과 우리들 간에 강이 어마어마해. 우리 새끼들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계급제가 있다는 거죠. 니들은 그냥 개천에서 가재, 개, 개구리, 붕어로 살아. 니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철마다 표만 줘.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그 지지세들이 우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미래 세대에 내 자식들의 미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지 새끼는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민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 저지르고 온갖 불법과 편법, 내로남불 다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게 조국. 그 모든 것을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게 조민과 조원이잖아요. 자기 것은 진 것은 결코 놓지 않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거는 사회 연대라는 미명하에 뺏어서 그냥 평타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조국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 입성하겠지만 곧 예비 빵잽이죠. 6월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빵에 들어갑니다. 이런 빵에 예비 빵잽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판에서 들고 나와서 이런 정책을 낸다. 이러면서 막뭐 특검을 외치면서 본인이 범야권 200석을 만들 수 있게 만들겠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국 지지자들이요, 이재명이 개항해서,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는 것이 조국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천 개항에서 원희룡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또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암튼, 이렇게 조국이 펼쳐내는 사회임금 연대제는 참 강남 좌파다운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런 걸 교수라고, 이런 것을 내고 있는 이런 수준,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배웠다는 최강욱. 예, 참, 이런 참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될 대표 주자가 조국이 아닐까 보는데요. 좌파들은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공약은 사라지고요. 지금 현재 대파로 탄핵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심판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민의 힘으로 이런 범죄 혐의자들, 범죄 확정자들,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이 이번에도 속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오판이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화이팅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